미국 정부도 이란 대통령의 사망 사고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미국의 역할은 없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사고 개입설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살얼음판을 걸어온 중동 정세에 이번 사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등 사망에 대해 공식적인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 과정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people of Iran to defend their human rights, their aspirations to an open, free society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다만 미 백악관은 애도와 함께 이번 사고 원인이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는 이란 측 반발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Has a responsibility, their own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its equipment. But not surprising that the Iranian regime will once again find a way to try to blame the United States.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도 이란의 조사 결과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헬기 추락 사고와 미국 관련 가능성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d no part to play in that crash, and so and that's a fact, plain and simple. 또한 오스틴 국방장관은 군사 대비 태세와 관련해선 지역 안보 상황에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번 사고로 중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 모두의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말도 안 된다며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